안녕하세요. 도안글씨입니다. 우드 행잉 액자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완성해 볼 작품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 사이 중간 패널에 넣을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각 글씨의 기울기를 불규칙적으로 쓰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도록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글씨는 크게 써주세요. 패널의 상하 좌우 정중앙에 글씨가 놓이도록 위치시켜줍니다. 이제 글씨의 좌우 패널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볼까요? 꿈, 응원, 격려, 노력 등 문구와 어울리는 다양한 아이템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을 땐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리셔도 돼요. 피그마 마이크론 0.1mm를 사용해 쓱쓱 그려봅니다. 너무 잘 그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그림 사이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에는 꽃, 나뭇잎, 하트, 반짝이 등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개의 패널을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이어서 붙여주세요. 라인으로 그려진 그림에 컬러를 넣어 생동감을 더해볼까요? 밝고 화려한 톤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컬러 채색은 전체 그림을 다 채우기보다는 일부 강조하고 싶은 아이템만 완성시켜 볼게요. 세 조각을 이어 붙인 종이 패널 작품도 완성되었습니다. 우드 행잉 액자는 4개의 직육면체 나무 조각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작품의 위아래를 고정시킬 수 있게 마그네틱이 부착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부착시켜 걸어두면 작품이 더 돋보이겠지요. 예쁘게 잘 활용해 보세요. 우드 행잉 액자는 완성된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액자의 다양한 크기를 활용해 가로가 길거나 세로가 긴 작품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마플샵에서도 저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